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메소 AI 도전 학기, 학생들 다 이렇게 얼굴, 직접 보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 짓게 돼서, 정말 대견하고, 그러고 또 반가워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본인 출석한 사람들은 채팅방에, 본인 이름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 준비된 사람은 발표 준비됐다고 올려주세요. 그 노트를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미 발표를, 아, 그리고 발표한 동영상을 제출한 사람은 제출했다고, 그리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쭉 보고 내가 이, 보고서를 본 다음에 발표 순서와, 그리고 발표에 허용하는 시간을 배정해 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 채팅방에 이렇게 나열해 줄게요. 공지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순서대로 주어진 시간에 발표를 하면 돼요.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제출한 학생들 거를 먼저 한 명쯤 걸 보고서를 보고 그러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시작하기 전에 어느 걸 볼까? 이거를 볼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자, 어디 보자. 이 신청한 거였고 열린 게시판에서 아, 참, 그래, 먼저 잠깐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먼저 오늘이 이제 기말고사 파이널 PBL 리포트를 이제 발표하는, 그래서 동료 평가를 받는 시간인데, 먼저 샘플로 이 학생 거를 이게 지금 보면 화면 공유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화면 공유는 안 되는구나. 화면 공유는 안 되니까, 여기서 공유를 죽이고, 그 다음에 편집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공유를 한글 파일로 공유를 해서, 이렇게 스크린 이게 있으면 되는데, 조금 이게 좀 다르니까. 자, 이거를 편집 사용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키우고, 다음 화면을 다시 키우고, 스크린이 되긴 되네. 어쨌든, 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이, 어, 이, 그, 여러, 내가, 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를 잘 따라서 한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박정현 군 레포트를 보면은, 이렇게, 미드텀 PBL까지는 다한 가지 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PBL, 미드텀 PBL 낸 이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색깔을 달리했고, 그리고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색깔을 주거나, 볼드를 하거나, 이제 그 폰트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7주 동안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왔는지를 파이널 PBL 보고서에서는 다 표현이 되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뭘 해라 써라 그러면 처음에 미드텀 PBL 때 썼던 거 외에 지금 이제 파이널 PBL을 하면서 이렇게 곧 이제 윤문을 하고 또 그러고 강조하고 이렇게 다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시 한번 이제 파이널 PBL은 여러분들이 학기 마치고 이제 영원히 가지고 있을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윤문을 하고 오타도 고치고 그리고 그걸로 발표하고 평가받고 또 보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PBL 보고서는 완성도를 충분히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어디 가도 나한테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이 이거다 하고 여기에 틀린 게 없어야 되고 오타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리더블 해야죠. 읽기 좋아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페이지 수는 234페이지를 하면서 아주 정리를 잘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well organized 된걸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왜 이걸 보여줬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채점을 해주면 해서 이제 점수를 받고 나서는 여러 학생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쟤는 좋은 점수를 받고 저는 점수가 감점이 됐습니까? 어디서 감점을 제가 당했나요? 또는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해줘도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같이 저기 샘플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즉 A를 받은 학생의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특히 저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저기 어떤 자기 스탠다드를 잘 모르니까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교수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well organized and 리포트지 그냥 이렇게 unreadable 하면은 그러면 좋은 평가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 배워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전에 내가 학생들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올라오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음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뭐 이렇게 길게 안 했어도 정리하게 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나는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 인상 깊게 기억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개 이제 골라서 적으라고 했고, 그럼 보통 이건 이제 평가에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을,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 사이에서 학습한 것은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25회 이상 참여를 하면서 학습을 하라고 했고, 되게 여러분들은 다그 기준을 대부분 넘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제 내용을 숙지하였고, 그리고 남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평가들을 쭉 해서 개인 성찰 노트들을 이제 이런 학교에서 마련해 준 것을 조금 다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중간고사 때한거 외에 그다음에 그 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사이에 새로 한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이렇게 보충을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PBL 보고서가 이제 매달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도전 학기는 짧으니까 이렇게 두 번만 했고 보통 학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PBL 보고서를 내서 뭐 3월 달에 또 4월 달건 다른 색깔로 5월 달건 다른 색깔로 하고 이제 파이널은 다른 색깔로 해서 계속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가면서 다듬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평가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얼만큼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중간고사 때는 93점을 자체 평가를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스스로도 95점을 줄수 있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95점 받았어요. 그렇게 했고 이렇게 색깔을 이게 이제 4주차 때거 이게 6주차 때거 이게 이제 7주차 때거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그러고 동료 평가하고 그러고 뭐쭉 해서 이제 그 자체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학습 활동 있었던 챕터 4에서 그 액티비티들을 이제 정리할 때 내가 여러분들 평가할 때 이게 이렇게 이 어떤 걸 학습했으면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깨우친 거, 이제 느낀 거.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거였고 질문은 이거였고 답은 이렇게 얻었고 아,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배웠다 또는 해결했다. 나중에 어떤 걸 느꼈다. 등등 그이 파이널 코멘트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평가를 잘 받은 이유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자기가 그를 써줬잖아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지 이게 자기가 자기 말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또 뒤져봐야 되고 또 다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웨이스트하게 되니까 한번 할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들을 지난 미드텀 PBL 때는 못했는데 이번 파이널 PBL 때는 커멘트를 달면서 다 정리를 해서 스스로도 그 내용들이 잘 오가나이즈 된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이 이제 친구는 200페이지가 넘는데 쭉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하고 뭐한 내용들이 다양하게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또 평가에 비중을 든게 그런 내용 외에 이제 프로포절, 프로젝트 프로포절을 냈냐 안 냈냐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뭐 내용은 뭐 자세히 안 봤어도 제목은 본인 전공과 우리 과목에서 Master AI에서 배운 내용들과를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배정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PBL 보고서에 보면 4주차까지 한 거, 또 6주차까지 한 거, 그 다음 저기 마지막 이제 8주차에서 한거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바꾼 여기 있어요, 지금? 저희 전공이, 그 자연계 학생인 것 같은데, 그 마중지봉이라는 순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의 한 학기 동안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줬고, 이게, 우리 강좌의 보고서의 스탠다드로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되게 이 수준에 맞춰서 시도를 해보라고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되게들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그러고 참 이제 동영상 발표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 지금 가지, 아, 잠깐만 봐요. 공유를 끄고, 공유를 끄고, 다음에 과제함, 과제, 도전학기, 여기죠. 여기서 웹 주소를 준 학생이 링크, 전경은 씨. 전경은 씨, 어디 갔어? 이 웹페이지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자, 공유를 하면 공유를 해줄게요. 이거지? 전체 화면으로. 화면 공유가 됐나요? 화면 공유가 안 됐나? 됐죠. 자, 지금 이제 그렇게 그렇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한 것을 파일로도 제출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가 미리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주소를 공유한 학생들이 있고 이미 지난주에도 미드텀 PBL 보고서를 발표한 학생들이 있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발표를 더그 전달력 있게 정확하게 발표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거 뭐이 발표자를 만드는 것도 스킬이고, 그리고 더큐멘테이션 하는 것도 다 스킬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 실력들을 다잘 갖췄고, 또, 처음인 1학년 학생들은 그걸 또 잘, 지금 배워가면서 잘 따라와 줬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발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발표 순서들을,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컨트롤 V. 자, 먼저 온 학생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서, 자, 어디 있지? 이 주소에 보면, 자, 지금 쭉 보면, 김석하고, 권서영 씨 발표했고,
발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발표 준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의외로 제출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3시간을 다 하지 않고 그러고 해도 되겠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자,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손 들어 보세요. 한 명. 또 다른 사람들? 내가 그래요. 그러면 양지원군이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양지원군 발표 자료 화면 공유하고 한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에 파이널 PBL 보고서를 발표하는 걸로 발표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내가 지금 발표한 동안에 파악해서 순서를 정해주고 할게요. 자, 양지원군 화면 그 발표 자료 파이널 PBL 보고서 공유해 주세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요. 자, 발표. 자, 양지용 군이 그 파이널 PBL 리포트를 한 5분에서 8분 사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일단 PBL 리포트 개인 성찰 노트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챕터 1에서 봤을 땐 일단 state more than 10 definition이랑 concept을 하라고 했으니까 베이직한 definition부터 그 개념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저는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1-1 벡터부터 1-13 PCA까지 네, 이제 예를 들면 여기 cost source inequality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proof까지 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proof까지 올리고 개념까지 정리를 하면서 저한테는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준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 저만의 학습 방법이라서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페이지 27에서 코딩에 대한 스크린샷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가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파트에서도 코딩에 대한 스크린샷도 올리고 그리고 뭐 책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코딩을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문과 학생이라서 조금 코딩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른 보고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코딩 스크린샷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1-18에서 1-25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화된 개념 설명을 제가 조금 다시 또 다른 섹션을 또 모아봤습니다. 이 리스컬 메소드, 퀘어리 컴포지션 SVD 등등은 제가 처음엔 이해가 잘안 됐지만 이제 좀 다른 수학 보고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본 개념들을 또 따로 정리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SVD single value decomposition을 할땐 개념도 설명, definition과 개념을 설명했지만 또 여기서 또 example problem with image compression 해서 example problem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basic linear transformation부터 시작해서 rotation matrix, stretching matrices 그리고 matrix and rank 마지막으로는 각 이미지에 대한 SVD를 해서 이미지 변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을 참고해서 또 따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실점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또 동영상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위에 어려운 개념들을 세이지 코드 커맨드를 또 같이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딩 실습으로도 이제 진짜
이 SVD가 example problem 뿐만 아니라 이게 실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도 비주얼로 좀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챕터 1이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챕터 2에서 파티시페이션 전총 49회 정도 참여했었고요. 여기서 제가 또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다른 동료들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쓴 이유가 이제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딩에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으로서 조금 1학기 때는 교양으로만 코딩을 수업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SageMath, Python 등이 조금 생소했지만 다른 학우분들의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코딩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체 평가에서 95점에서 93점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저는 게시물을 올릴 때 제 스스로 이제 조금 프루프 위주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학우분들이 퀘스천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답안을 조금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미텀 PBR 썼을 땐 뭐 더욱더 많이 질문을 하겠다, 질문 답해보겠다 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못 이루어지고 계속 약간 제가 스스로 그냥 PBR 보고서를 쓴 것만 올려서 조금 제가 이제 말한 거에 대한 실천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95점에서 93점으로 네,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자체 평가에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방금 말씀해드렸던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했고 그래서 Q&A 내용에 적합한 질문과 응답에선 좀 그렇다로 조금 미흡한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PBL Participation Activity Part에서는 제 1, 2, 3, 4 번호를 붙이면서 또 어느 정도 제가 어떤 부분에 Participation을 했고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넘버링을 했는데요. 마지막 네, 죄송합니다. 네, 보면 네, 49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어디 부분에서 정확히 파티스페이스 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확실히 네, 보여줬습니다. 이거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딱 닥쳐 누르면 여기 이제 또 다른 파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해놔서 조금은 용량을 스페이스를 좀 줄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5는 이제 제팀 프로젝트 보고서인데요. 제 전공이 글로벌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좀 경영 재무 쪽에 관련돼서 한번 보고서를 프로젝트 제안서를 한번 내봤습니다. 일단 SVD의 프로퍼티를 이용한 마켓 리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일단 왜 SVD를 사용하냐? 그 이유는 SVD가에 사용되는 statistical factor들이 uncorrelated 하기 때문에 SVD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SVD는 large dataset을 쓸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스탁 마켓이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자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SVD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용이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졌는데요. 이 log returns for stock이 이제 NYSE 2015년 NYSE에서 2,658개의 스톡들을 모집한 수집한 네, 데이터입니다. 이건 제가 이 Wharton Research Data Service라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왜 SVD를 사용했냐 하니까 이제 제가 이건 좀 다른 보고서에서 좀 참고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S&P 500입니다. S&P 500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을 그리는데 이제 SVD 애널리시스 한걸 보면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SVD랑 S&P 500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SVD를 쓰면 그래도 예측을 할수 있는 코렐레이션을 볼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SV들 상황에서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을 포함해 어떤 스톡 포트폴리오에 어떤 주식 종목 아니면 본드를 포함시켜야지 가장 좋은 리턴을 네, 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약간 매스매티컬 디바이스 아니면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이건 사이트가 그래. MTI라는 곳에서 이제 네, 있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 도전 학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생소한 수학 내용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코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우분들의 코딩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스스로 한번 실습을 해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문과대에서 접하지 못한 수학을 이렇게 한번 접해본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이쪽 이과 계열도 같이 한번 가보고 싶으면 이렇게 좋은 발판이 되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PBR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번 7주 동안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SPD가 제일 기억난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도 SPD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 40, 60회쯤 참여했다 그랬던가? 49회 정도 참여했습니다. 49회 정도. 그렇게 하고, 제안서 냈고, 그리고 코딩 이번에 우리 책에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서 이미 코드를 제공해 주었으니까 실제로 실습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거를 이제 한번 커피하면 좀 고쳐서 그래서 유사한 다른 문제를 푸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솔직히 첫 주차에서 한 중간 한 3주차, 4주차까지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게시판을 쓸지 모르고 혼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많이 막혀서 다른 학원들이 게시판에 또 많이 이거 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좀 중간고사 이후로 기말고사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습을 진행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과목이 코딩을 가리킨 코딩 과목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걸 가리키려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게 구현되는 거를 보여주고 또 해보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책에 또 코드와 함께 그리고 웹에 실습실을 같이 제공한 거니까 해보고 변형해서 유사한 거를 해볼 수 있게 해보면 그런 경험으로 실제로 이제 본인 전공에서 그 과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이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런 경험 있는 학생들이 많이 공유해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그러면 코딩에서 여러 걱정했던 부분은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진입 장벽은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쭉 여러분들 그걸 보니까 이미 발표할 사람들은 다 발표를 했고 즉 오늘 여기 나와서 발표 안한안 하게 아, 아, 나오, 발표 그러니까 동영상 발표를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발표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1학년 중에서 이시원 군이 나름대로 준비가 잘돼 있으니까 1학년 학생이 발표하는 거를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이시원 씨 발표 준비하고 한 7분 정도에서 본인 PBL 보고서를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발표해 주세요. 그래요. 화면 공유했네요. 자, 이시원 군. 네.
그래요? 제 PBL 보고서는 미드 PBL 보고서 중에 일반적인 부분을 검은색 글씨, 강조하고자 하는 글씨를 하늘색 글씨로 표시하였으며, 파이널 PBL에서는 일반적인 글씨를 빨간색 글씨, 강조하고자 하는 글씨를 주황색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요? 챕터 1-1에서는 파트별로 키워드를 나누어 보고,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기술하였습니다. 예시로 들어보자면, 뉴턴 방법에 대해서는 반복법이며, 초기 근사회로부터 특정 단계를 반복하여 근사회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서술하였으며, PCA와 같은 경우에는 10%의 정보를 잃어버리더라도 합리적 분석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방식이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후 챕터 1-2에서는 앞서 기술하였던 키워드들 사이에 관계가 있거나 혹은 그 키워드에서 계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술할 부분이 존재하거나 혹은 제가 실습을 하면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보고 그 과정에서 조금 심화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1-2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행렬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의 파이썬 코드를 구성할 당시에 행렬식을 구하고 수반 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 파이썬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졌지만 단위 행렬을 첨가하여 RREF를 구해주는 방식을 통해서는 5의 n제곱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분산 행렬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하였으며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는 n개의 항력 변수를 하나의 벡터 x로 나타낸 후이 x에 대해서 y는 j인 경우 x의 y번째 항력 변수의 분산을 y의 제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y번째 항력 변수와 j번째 항력 분산의 공분산을 이용해서 나타낸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챕터 1-3에서는 Q&A를 진행하였던 게시글의 제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진행하였고, 질문에 대한 요약을 상단에, 답변에 대한 요약을 상단에 기술하고, 질문과 답변에 대한 풀텍스트를 그 하단에 기술하였습니다. 이 챕터 2에서는 제가 Q&A에 참여한 횟수와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표시해보고, 그리고 수업에서 학우분들과 같이 학습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혼자서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던 학습 방법에서 다른 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이미 구성되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스스로 모델을 구성해 나가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같은 분야의 출발점이 설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새로운 학습법인 각자의 성취와 발전해 나가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학습해 나가면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저에 대한 평가와 동료분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예제를 풀어보고 실습한 내용을 게시판에 글로써 작성하고 이후 주체가 끝나가는 시기에는 실습과 키워드를 위주로 진행했던 수업의 내용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다른 학우분들 요약 내용에 덧붙이거나 혹은 스스로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복습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챕터 4에서는 파이널 OK를 받은 게시글별로 간단하게 한줄 정도로 그 게시글이 무슨 주제 혹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차 형식으로 앞서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게시글은 한줄 정도의 요약과 게시글의 총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멘트 내용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코멘트 내용을 보자면 역행렬을 구하는 실습을 진행한 이후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시간 복잡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선을 진행하더라도 시간 복잡도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numpy 함수와 같은 내장된 라이브러리 함수가 애용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실습을 진행해 보게 되면서 R이라는 언어가 파이썬의 맵플로 라이브보다는 데이터의 시각화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파이썬은 C 언어에 비해서 큰 데이터의 처리에 유용하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C 언어는 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능숙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 데이터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차역전법에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우분들이 제시해준 오류가 발생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 스스로 코드를 고쳐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글로써 토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제곱 오차 그리고 오차역 전파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5에서는 제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GDP 잠재 성장률에 관해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안서에서는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다섯 가지의 변수를 은닉층으로 두고 장기 선행지수 혹은 실질금리와 같은 내용들을 입력층에 입력을 해서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구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안했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추정 방법의 생산함수 모형, 다변량 필터 모형, 중구조 모형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형들에서 실업률, 자연 실업률, 중립금리, 실질 기준금리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입력층에서 입력되는 값으로 설정한 후, 은닉층의 노드를 다섯 개로 구성하여 CIGXM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내고, 이 값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잠재 GDP를 구성해내는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챕터 6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7주차 동안 인공지능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학습법과 질문을 하는 방식,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학습 활동 혹은 자료를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과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제 PBR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래. 1학년 학생이 여러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룬 이 수학 과목 듣기가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들어서 코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서 수학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1학년 학생 중에서는 탁월하게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임동선 조교 선생님 나왔죠? 임 선생님? 임동선 선생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자, 임 선생님. 자, 왜 소리가 안 들려? 자, 임동선 선생님.
내 소리를 열어줄까? 자기요? 자, 임 선생?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기 얼굴도 보여주면 좋겠고. 그래, 학생들한테 성적 이의 신청 받아서 처리해 준 거하고 또 주의사항하고 또 저기 우리 임 선생 얼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인사 좀 대신 인사 좀 해주시고 또 도움될 말 좀 해주세요. 마무리 곧 성적 파이널 처리해야 되니까 그 전에 자, 임 선생님 임동 아, 네,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아, 네, 일단 7주차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학과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따라와 주셔서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적이 처리한 거. 성적 이의 신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오늘 일 끝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표 그래요.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동선 선생님이 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신데 작년에도 이 인공지능 기초수학 TA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저기 물심양면으로 수고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한 내용들도 다 취합해서 잘 처리해 주시려고 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한 거는 주저없이 도움을 얻어서 그래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네. 그래요. 임 선생님 수고했어요. 아, 끝까지 네,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문 그 저한테 부탁을 해라. 문가은 씨? 네. 문가은 씨는 동영상을 올려놨죠? 발표를 한 거를 네네. 링크를 올려놨죠? 한번 그 저기 어떻게 발표 어떤 발표를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해봅시다. 네, 잠시만요. 네, 저 보이시나요? 오케이, 보여요. 잘 보여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발표를 진행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냥 화면만 보이고 이 주소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이 뭐였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점은 뭐였고 참여는 내가 몇 번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내가 주요한 기여를 했고 또는 배웠고 또는 느꼈고 그리고 내가 파이널 코멘트는 뭐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강조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잘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신서재공학부 이공학번 문가아입니다. 이번 여름 도전학기 7주라는 시간이었지만 방학이었던 만큼 좀 몰두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처음 한 부분은 개념들과 정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총 다변수 미적분학과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 확률통계와 빅데이터, 행렬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렇게 총 네 가지 분야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렬과 데이터 분석은 서형 대수학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행렬에 대한 이해와 개념 및 적용, 트윗과 분해 등 앞으로 배울 수학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렬 대해 학습한 경험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실습과 내용 정리를 하면서 행렬을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도함수, 미분에 대한 기초부터 뉴턴 방법, 그레디언트, 안정점, 경사 기울기 하항법까지 공학에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확률통계와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자주 접했었지만 이 파트 따로 공부한 점이 없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 파트를 좀 공부하면서 빅데이터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이상확률 함수나 표본 질량 함수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에 적용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저에게 가장 생소한 분야이기도 했지만 가장 기대가 많았으면서 제가 이번 강의를 들은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요즘 현대사회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고 이번 파트를 공부하면서 주성분 분석, 오차 요점 방법, 딥러닝과 같은 기법부터 심층신경망, 신경망과 같이 구체적인 체제를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한 부분은 저에 대해 성찰하는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우선 학습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와 실습, Q&A를 통해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와 교재의 내용이 저에게 대부분 생소했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읽어보았으며,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추가적인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질문을 게시하여서 학우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부분은 크게 학업적인 부분과 지식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업적인 부분은 제가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지적 토론 방식을 이번 학기 내내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지적 토론 방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열심히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은 이전까지 행렬이나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학습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개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학습하면서 그 필요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부터는 선형 대수학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학우들로부터도 많은 걸 배워가는 학기였습니다. 다른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실습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학습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더 열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개념이나 실습, 활용 방식을 보면서 강의 내용에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활동 참여입니다. 강의나 복습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실시한 실습 또는 부가적인 내용 조사를 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지 정리에 관한 게시글이었습니다. 다른 학우분이 리파이널라이즈를 해주신 것을 보고 제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좀 다른 분들이 더 다양한 예제와 사례들을 제시해 주셔서 제 예상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PCA 활용에 관한 게시글이었습니다. PCA를 학습하다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궁금했고, 얼굴 인식이나 얼굴 분석이 활용되는 거 알고, 그 게시글을 올려 학우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우분들께서 여기서 주성분을 달리한 사진들을 첨가를 해주셨고,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미지 압축에 또 PCA가 활용된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제안한 기획서입니다. 저희 기획서의 주제는 실리콘 포토닉스 데이터 전송량 및 속도 계산입니다.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답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고안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실리콘 외에 금속 물질, 니켈과 같은 소량의 금속물을 첨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외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광수자의 크기나 물절률을 계산해서 제일 효과적인 실리콘을 찾아내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속 광변조기, 광 접속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종류를 다르게 하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송 속도를 계산하고 이 시간이 Y축인 확률 밀도함수로 나타내면 가장 효율적인 실리콘 포토닉스를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1주 차에는 학우분들의 자기소개나 학습 동기를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그거에 대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학습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아직 학습하면서 감이 안 잡혔던 기억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자료들을 확인하고 지난 PBL 보고서나 아니면 다른 학우분들의 게시글을 보면서 저의 학습 방법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SVD 응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응용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SVD 응용에 대한 질문한 게시글을 보면서 저 또한 사례를 논문을 찾아보면서 읽을 수 있었고 다른 학우분들도 자신의 전공이나 응용된 실습, 다른 분야에서의 적용을 내용을 게시글로 리파이널라이즈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의 창의성을 배울 수 있었고 다음엔 저희 전공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3주 차에는 오피스 아워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질문들과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사 기울기 항원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다른 학우분들이 답변해주신 걸 보고서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메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우분들의 질문을 제가 답하고 저도 더 찾아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주차, 6주차에는 통계를 처음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통계는 다행히 고등학교 때 학습한 부분과 많이 연관성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수월하게 이해하기 좋았는데 저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 원래 새롭게 배운 개념들을 이제 다시 연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마지막 주차에 학습하였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더 흥미롭게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관심이 많았지만, 제가 너무 아직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부분만 배웠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는지, 효율적인 구동 및 활용을 위해서 어떤 원리와 토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알수 있었고, 또한 PCA 적용이 돼,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에 배웠던 PCA 기술이 적용되는 것에서 놀랐고, 그거를 학우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발표를 아주 잘했어. 이제 감사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이번 도전학기를 통해서 좀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고, 특히 제가 원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신소재공학과와 좀 결부한 그런 분야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막 시키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여유를 많이 주지 않, 줬죠. 슬슬 하라고, 천천히. 그쵸. 뭐, 막 외우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냥 수학, 그러니까 내 취지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교재 무료로 내가 준 전자 교재, 또 웹에 있는 실습실 강의로 그걸 쭉 따라가서 하여가면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또 서로 얘기하고, 수학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략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진행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독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러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실제로 많이 깨우치고 잘 해냈어요. 다 수고했고, 지금 보니까, 자, 오늘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 보니까 동영상 발표를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제출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지금 발표를 해서 발표 점수를 받고 싶다 하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 그 사이에
한 시간 지났으니까 좀 쉬어도 될것 같고, 오늘 그렇다 그러면 12시 전에 나 미팅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웹엑스 이그잼을. 자, 그좀 쉬기 전에, 이혜연 씨가 지금 2학년인데, 이혜연 씨가 저기, 보고서 준비하면서 느낀, 그리고 또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느낀 점 같이 좀 공유합시다. 이혜연 씨도 아주 웰 오가나이즈가 돼 있던데. 아, 그러면 PBL 보고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코멘트 부분을 띄우면 되나요? 뭐 PBL 보고서의 중요한 거 그냥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런 얘기를 합시다. 이혜연 씨.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현 씨는 이제 아까 1학년, 3학년 이렇게 있었고, 지금 2학년인데, 그래, 나름대로 또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화면 공유 됐나요? 됐어요. 네. 네, 아주 그러면 잘하네, 이제. PBL 리포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평가 부분에서는 교재 각 파트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수학적 정의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수학 과목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강의였기 때문에 많은 수학 정의를 공부했지만 제가 배우면서 생소하게 느껴졌고 더 시간을 들였던 개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그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간단하게 적고, 이 과목에서는 코드를 통한 실습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기재한 수학 개념을 활용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주로 적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공부하면서 다시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내용과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챕터 1의 마지막에서는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의미 있었던 코멘트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Q&A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우분에게 이해가 되는 답변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그걸 고민했던 것이 저에게는 게시판 활동을 주의 깊게 할수 있도록 하는 기억이 된것 같아서 처음으로 답변을 달았던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2에는 참여에 관한 자기평가 부분인데 Q&A 참여 횟수 및 파이널라이즈 횟수를 기재하였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수학적 개념들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본 강좌를 합석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을 적었는데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이 다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느껴져서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적었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어떤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지 배웠다는 점, 이를 통해서 평소 부진하다고 생각했던 코딩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성찰 노트 부분이었는데 본 강의를 학습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학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으로는 이제 수학, 선형대 수학, 미적분이나 통계 개념들을 학습하면서 이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다만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PCA 방법 같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 개념을 정리해 보면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우선 사용하였는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게시판 활동을 통해 학우분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하였다는 것도 학습 방법으로 기재하였고, 추가적인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았다는 것도 기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개념을 익히고, 이를 어떻게 코드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배운 점으로 적었고,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배운 점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실습 응용법, 답변 방법 등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으로는 새로 배운 내용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쓰겠다는 점을 작성해서 전공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더 생각해 보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출석, 수행 부분에 대해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 미드 PBL에서 제가 기억이 남았던 것은 4주차와 6주차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두 번의 평가 과정을 겹치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바뀌어서 점수를 향상해서 적었다는 게 기억에 남았고,
또그 부분을 바탕으로 7주차에 더 노력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90점이라는 점수를 저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평가를 하면서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게 저에게 큰 자극이 된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평가로 남겼습니다. 이제 여기는 동료 평가와 개인 성찰 노트를 하면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잘한 점, 아쉬운 점을 적었고요. 챕터 4에서는 학습 활동 참여 부분을 작성하였는데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파이널라이즈한 내용을 모두 옮겨 적었습니다. 이때 게시판 내용의 제목을 적어서 처음으로 적어서 이제 찾아보기 쉽게 하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따로 파란색 글씨로 매 파이널라이즈한 부분마다 코멘트를 남겨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이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또뭘 배웠는지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동안 7주 동안 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챕터 5가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제 전공이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라서 이번 작년 1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전공에 진입하면서 생체 재료에 대한 내용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생체 재료가 어떤 재료를 환자에게 사용할 때더 좋을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야 하는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인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연구 방법 개요에 적었는데 제가 아직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는 자세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적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적지 못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에 남고요. 그 다음으로 챕터 6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6에서는 수학적 개념을 공부하고 이를 실습해 보면서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는 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던 걸 기재하였고 게시판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했던 점, 그 느낀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특히 본 강의가 다른 강의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 게시판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전공생들의 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움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 수업을 접근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간것 같아서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이 PBL을 작성하면서 파이널 코멘트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PBL을 작성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볼수 있었고 이와 함께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더 후에 어떻게 학습 활동을 해나갈지 고민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래요. 다들 잘했고, 코멘트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저기 성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더할 것이 좀 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지금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다시 20분이나 22분부터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그 발표에 그 보너스, 저 추가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성적 관련 얘기 또는 뭐 보고서 평가, 뭐 기타, 뭐 다른 개선 의견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생각해 뒀다가 10분 쉬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미스 동나, you may give a presentation after 10 minutes break. 오케이? Anyway, 자, let's take a 10 minute break. Then we will continue after 10 minutes until noon. I think we can finish here. Not 1 p.m. but the noon, because most of you already gave a presentation and submitted the movie clip of your presentation. So I think that will be enough.
Let's see you in 10 minutes. 이렇게 수고들 했어요. 그럼 질문 한 학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야? 손재민 군? 어,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재민 군? 아,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다른 예, 학생이시고요. 아주 지금 이거 노트북에서 캠이 인식이 안 돼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들어볼까요? 뭐 아무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중간고사 PBL 리포트나 파이널 리포트 작성하면서 동료 평가할 때 듣기 전에 이제 박정현 학우님 그 학우님께 많은 질문 답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중간고사 때 많은 답변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그때 동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그건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이제 채점을 직접 하니까 쭉 채점하면서 예.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메모해 뒀다가 그 사람 채점할 때 그 반영해서 점수를 이미 준 거예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동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남에게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당연히 성적의 반영이 자연스럽게 되어 왔고 또 마무리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해됐죠? 아, 예,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좀 쉬었다가 다시 봅시다. 오케이, okay. yeah, we can continue.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3시간 동안 그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동영상 발표한 게 있고 또 내가 어저께부터 채점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오늘 그 발표할 사람, 새로 발표를 해야 될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즉즉 보너스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은 이미 다 신청을 했고 그 추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야 12시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한 서너 명 정도 더 그 기회가 되면은 발표하거나 또는 얘기 듣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라든지 또 궁금한 거, 그런 거, 구두루라든지 또 여기 채팅방에 그 알려주시고, 지금 남은 시간은 먼저 그 미스 동나가 요번 학기에 느낀 내용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 유재현 씨 발표를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더 공유하도록 합시다. 또 유재현 씨는 거기다 보태서 본인 보고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어서 그동안 학습이 좀 비하인드 된 학생들은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캐치업 할 수 있게 도움을 직접 주기도 했어요. 자, 미스 동나, yeah. I will give you about 3 minutes, 3, 4 minutes, so you can talk whatever you like to
to your classmate. Voice. We don't hear you. Voic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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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lready I have already written another top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lockchain and AI. Maybe this article maybe three minutes. I will have a short representation about this topic. Is that okay? I see. Okay, yeah, that will be great. Okay. Yeah, I will give you 3 minutes. Yeah, okay. Yeah, on your blockchain topic. Yeah. Okay, show me. You can share the screen. Screen, yes. I'm trying. How to? 공유, yes. Can. Yeah, we are learning. Don't hurry. Take your time. Yeah. You see this screen? What I shared? You don't know how to share your screen? Yeah. So on the bottom, you will see 공유. Yeah. Next to the left of the recording. Yeah. On the bottom of the screen. Okay. Okay. Yes, sir. We see your presentation. So, yeah, you can talk. Bitcoin, yes. Yes, here. Blockchain Maybe technology. Sorry. Okay, good. Yeah, you are ready now. Sorry. blockchain technology is generally based on the invention of blockchain first an upgraded version of Bitcoin called Ethereum or Bitcoin second. The Ethereum are the second largest cryptocurrency and generate a very useful thing called smart contract. By upgrading the script of Bitcoin, information can flow freely on the internet nowadays, but payment cannot. However, we can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make it happen in the future. Blockchain is a database of distributed ledger, which can successfully store data by using the format of block. More specifically, by using storage hash link table with the features including tamper resistance and traceability. If you want to modify any data, the other data which can connect with this data will change represented in hash value will also change. Moreover, the run rules of blockchain and full data information both are open, transparent. According to tamper resistant and trace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is database, blockchain can be us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I in data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To put it simply, blockchain focuses on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cer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However, in terms of AI, which focuses on making decisions, evaluating and understanding certain patterns and data sets. Moreover, AI has mature module resources and algorithm resources. Thus, if we apply AI to blockchain will become more energy saving and safer and more efficient, and the smart contract can also get better by using the optimize the construction of public blockchain, private blockchain, and elegance blockchain.
the control, on the contrary, in terms of AI, blockchain can solve the allocation of the overall AI system and enable free flow of data, algorithm and model resources by using the features of blockchain, including distribu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reason why I think these two technologies should combine it with each other is that they all have their own absolute advantage. More specifically, AI many trends and centralized intelligence of opening data in framement. If we combine them properly to get two relative advantages, we will get profit and utility maximization. Thanks for your listening. Okay. Yeah, it was an interesting topic. And at the first stage of this semester, I worried about you, but you managed to survive in this course, and you did well in your own way to catch up the content. I hope, that this course could be helpful on your career. You did well. Okay. Thank you so much. Good, thank you. And 유지현군 준비해서 준비 저기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공유. I will close it. Yeah, you will close. Okay, good. Okay. 유지현군 공유해 보세요. 예, 교수님 화면 보이시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기말고사 PBL 리포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류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채널 1장 파티시피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제 매스플로 AI를 참고해서 이렇게 벡터, 스팬, 기저와 차원 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챕터별로 나열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대해서는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나열을 했냐면은 한 부분에서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들이 이제 다른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QR분해를 통해서 최소제곱회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4번에서 최소제곱회가 선형 회귀 직선에서 사용되는 바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QR분해가 최소제곱회에 사용되고 최소제곱회가 선형 회귀 직선에서 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쓸모를 좀 이제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렇게 Q&A에서 제가 질문하고 답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 내용들입니다. 지금 유재현 군은 고학년이니까 이제 그동안 다니면서 뭐 선형대수나 공학수학이나 미적분학 원투 뭐 이런 것들, 통계 이런 것들 이제 가끔씩 배울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배운 거하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배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선형대수학이나 미적분학이나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고 그 막 뭔가를 배웠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수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쓰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코스에서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개념을 깨우치고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고유값을 구할 수 있다 또는 뭐 행렬 분해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 7차 행렬을 줘도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고 싱귤라 밸류를 구할 수 있고 싱귤라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gradient descent method를 통해서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야, 이론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걸 전체를 하고 나니까 그 개념도 쉽게 이해가 되죠, 사실은.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 할 수 없으면 이게 개념이 클리어해지지 않는데, 실제 그 알고리즘, 그 이론이 알고리즘으로 바뀌어서 코드로 바뀌어지고,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쭉 한번 지나고 보면, 그러면, 아, 이제 그람시 미츠 뭐 전기 직교화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워킹하고, 디멘션이 높아도 돌아가고, 그런 게 그냥 쉽게가 이해가 되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 지금은 이제 수학, 어디 가서 저기 남만큼은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아, 네, 맞습니다. 확실히 선형대 수학에는 특히나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선형대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특히나 고유값이나 고유벡터 등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의미 같은 거를 스스로 찾으면서 좀 더 이제 수학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여, 이거를 내 욕을 뭐 일주일에 한 세 개 뭐 묻거나 답하거나 뭐 그런 정도 요구했잖아요. 그게 뭐 과한 요구는 아니었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3회보다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이제 열린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에서 이제 다른 학우분들이 쓴 글 같은 걸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좀 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았나. 이제 제가 그만큼 모르는 게 있으니까. 네, 알아가는 과정에서 남이 쓴 글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이해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행렬에 대해서 뭐 방정식의 그 해를 구하는 거, 또 해집합을 구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SVD를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gradient descent method, 뭐 그리고 그다음 covariance matrix를 만들고 데이터로부터 그러니까 PCA를 이해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거기 그거 그러면 사실은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패스한 이해하고 패스하는 거라고 이제 목표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 중에서 SVD를 이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설명해 볼래요? SVD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개념을 직접 화면 띄워보면서 설명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색하면 금방 되니까. 그 다음에 SVD가 아 네. 손재주님 그 PCA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따가 그래. 자, SVD 설명해 보세요. 네, 일단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학과 분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직교 대각화를 이제 n by n 행렬에 이제 그 정규화되는 행렬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SV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 정사각 행렬이 아닌 이제 직사각 행렬에 대해서도 그 분해를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일반적이지 않은 행렬에 대해서도 이런 정교 직교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게 정사각 행렬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렉탱귤러 매트릭스잖아. 렉탱귤러 매트릭스니까 그거 가지고 뭐 디터미넌트도 못 구하고 역행경도 못 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네. 거기다가 그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정사각 행렬이 되고 그러면 모든 그 이전에 배운 선형대 수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네. 심플한 아이디어가 이제 이 SVD를 만들어냈는데 이 SVD가 랭크 리덕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분산을 이해시키는 그런 그 싱귤라 밸류가 그런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자 마무리하십니다. 자 유지현 씨.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프로젝트 소개랑 그다음에 그 감상하고 이제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리 잘했어요. 프로젝트는 그 이제 처음에는 선형 회귀 직선까지 배웠을 때는 이제 회귀 직선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의 불량률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었는데 그 이제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할 시간이 7주라서 짧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논문만 간단하게 리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리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그 반도체의 불량률을 판별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 마이닝을 취하냐에 따라서 효과 그것에 대한 효과가 달라진다. 대충 이 정도로 요약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테스트 중 주성분이 된 테스트만을 선별해서 다른 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봅시다. 예. 그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약간은 고충이 있었는데, 다른 학우분들이 이제 써주신 글이나 코드 등을 보면서 이게 정말 다양한 이제 전공의 학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공학과 분들이 올려주신 코드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기계공학과 분들이 올려주신 그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로봇팔을 활용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로봇팔의 움직임 이 레포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한 레포트들 읽으면서 이제 그 이런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공식이나 이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리포트에 저도 녹여냄으로써 이제 그 프로젝트나 레포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이 이렇게 다른 학우분들께 이제 다시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선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짧은 기간에 수학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혹시 뭐 코멘트나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기 누구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손재민 씨? 손재민 씨 그러면 예, 화면 공유 바꿔주고 아, 네. 그러고 어떻게? 네. 설명합시다. 수고했어요. 그냥 공유 그걸 빠르게 끄면 돼요. 이렇게 저기 아. 클릭만 하면 바뀌어요. 뭐 다른 사람이 공유하면은 저절로 바뀌기도 하고. 저 위에 그 저기 바가 있지요? 그 공유 뭐 이렇게 아,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손재민 씨 준비됐어요? 이지웅 씨는 지금 발표한 유재현 씨한테 코멘트 보탤 거 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서로 그냥 저기 방학 7주 동안 수학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같이 이메일 주소도 알고 뭐 누가 어떤 분야에 좀더 전문성이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 PBL 보고서 돌이켜 보면 누가 이거는 나보다 더잘 안다 뭐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다시 본인 전공에 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연구하다가 막히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때도 뭐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서로 나중에라도. 자, 손재민 씨. 예, 교수님, 지금 들리시죠? 그래요. 그래 준비해 보세요. 자, 손재민 씨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그 웹엑스 태블릿으로 들어와서 화면이 잘 나오는지 지금 화면 모르겠는데 지금 잘 보여요. 나오나요? 잘 보여요.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걸 예. 준비하면서 느낀 점, 깨우친 점, 또뭐
그 배운 뭐 그런 배운 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냥 같이 공유해요. PCA 예. 이해가 됐다면 PCA에 대해 좀 설명해 주면 좋고. 예, 그 제가 방금 이거를 그 발표 자료를 다시 카카오톡으로 불러와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추가로 업로드한 내용 중에 그 추가 연구 내용을 하나 더 작성해서 그게 PCA 분석 관련인데 그래서 그래요? 먼저 근데 그게 지금 잘려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말로 해요. 그냥 괜찮아요. 네, PCA 분석 자체는 이제 어떤 데이터셋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통계적으로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도록 뽑아내가지고 주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했고 이게 선형 대수학적으로는 어떤 차원을 낮추는 단계라고도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계학이나 어떤 학습을 돌리거나 뭐 이런 머신러닝 뭐 기법 그리고 통계에서 자료를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번에 리포트에 반영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선행 연구에서 이제 2016년까지의 변동성까지 연구했던 게 있는데 뭐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갈치 모형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모형을 분석했더니 2016년까지의 변동성은 약간 ARC 갈치 모형이 가장 적합하게 나왔다라는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 2019년의 논문에서는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모형을 분석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 기간 자체가 2018년까지라서 큰 변동성을 잡지 못해서 대신에 이제 점프 같은 연속 시간 확산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전의 연구보다 성과가 좋았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한다면은 2021년과 2018년 말에 또 추가적인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특히 변수를 뽑을 때 수업에서 배웠던 PCA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최소 제곱법 당연히 이제 이것도 시계열 분석의 한 종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 주제로 추가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제출한 보고서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지 싶은데 지금 여기는 없어서 일단은 발표를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그 2025-32-3538 손재민이라고 하고 일단은 짧게 발표하는 만큼 중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유학동양학과 아주 좋아요. 얘기하세요. 컬처 커뮤니케이션 무슨 전공 학생도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시간 봐서 자 얘기하세요. 소리 안 들리는데 자 손재민 씨 손재민 씨 소리가 소리가 안 들렸어. 갑자기 끊겼나요? 그래요. 지금은 들려요. 이제 해서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히 해요. 예, 그래서 선형대수학의 방법론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코딩을 통해서 실습하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중간에 제가 라그랑주 보관법 관련해서 질문을 한 네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n 플러스 1개식이 있을 때 n차 다항식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처음에 이제 제가 또 찾아본 결과에서는 미분 적분학을 사용해서 그것을 유도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것은 이제 선형대수학을 알면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빈이 정리와 중적분학 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손재민 씨 안 들립니다. 손재민 씨? 네. 감정적 그 변화가 컸는데 되게 뛰어난 학우분들의 학업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지? 막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그래도 실력이 되게 많이 든 생산적인 방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동안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수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영어만큼, 국어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우잖아. 왜 배우나 싶었죠? 근데 이제 그게 대학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중요한 각각, 그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거 몇 과목을 제대로 배우면 비로소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이게 대학에서 각 전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학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수학을 안 배웠으면 대학에 와서 선형대 수학이라든지 그 미적분학, 또 다변수 미적분학,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이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12년 동안 수학을 해온 거고, 그 대학에서 이걸 배우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공에서 이제 그 필요한 그런 그 진짜 그 연구들을 또 책을 그 이론들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과정은 통과했으니까 앞으로 평생 살면서 수학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이렇게 수포 나는 수학 안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문과생 나는 전공이 수학이 아니라서 뭐 수학 모른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전공에서 나오는 책 수학 저기 수식들은 읽어가면서 모르면 이렇게 찾아가면서 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교수님께서 간간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막 가뭄에 담비같이 응원하시는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막 힘들다가도 힘이 나고 그랬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그러니까 이 도전학기의 장점이 학기 중에는 뭐 여섯 과목씩 막 이렇게 다섯, 여섯 과목씩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빠서 집중을 못 하는데 방학 중에 특히 도전학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인턴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외국으로도 인턴을 보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실제로 이게 융합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자기 전공 외에 그 AI 쪽 또는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그 여러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필요한 지식들을 묶어주려고 한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목적에 적절하게 집중해서 아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그 성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기억할 그런 한 학기 짧지만 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양지슬양 소리 저기 의견 좀 듣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네. 그래요. 저는 그래. 원래 행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강의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학우분들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요. 저기 정말로 처음에는 저기 존재감이 없더니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본인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시켰어요. 양지슬 씨. 그래, 수고했어요. 잘들 마쳤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학기가 그러니까 이 우리 강좌는 14주 강의하던 거를 7주로 맞춰 달라 그래서 내가 7주로 디자인해서 운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7주 다 맞춰서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까지 이제 마친 셈이니까 이제 남은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꿀같이 즐거운 방학 잘 보내고 그러고 이제 가을 학기를 준비하십시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 자, 수고들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